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KTV 최고수다의 김영대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되찾은 날입니다. 주권을 빼앗겨 암흑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역사라도 알아야 이 다시 찾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건호 역사수집가의 사료들과 함께 광복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박건호 역사수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사수집가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외국에도 이런 말이 있나 해서 히스토리 뭐 컬렉터 뭐 혹은 히스토리 뭐 예를 들면 다큐먼트 컬렉터라는 말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집하는 거는 주로 이제 역사 자료들이거든요. 역사 자료. 역사적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귀하든 귀하지 않든 오래되든 오래되지 않든 상관없이 역사와 관련되는 이 물건들을 수집하다 보니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이 역사 자료 수집가. 네. 줄여서 역사 수집가. 정해진 이름은 아니고 제가 편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물론 컬렉터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궁금증도 있겠지만은 네. 광복절 관련해서도 뭐 선생님께서 수집한 자료들이 여러 개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8월달. 8월달은 사실 광복절 말고도 몇 가지도 우리 기념해야 될, 기억해야 될 예.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좀 약간 흥미로운 자료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몇 점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 사진이 일제강점기 때 사진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졸업사진이죠. 예. 졸업사진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 뒤에 섰고 네. 앉아 있는 사람은 인근의 경찰서의 경찰들이 아니고 그렇군요. 아니고 아, 아닙니까? 아니고 교사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 교사들이 칼을 찬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1910년대를 헌병 경찰 통치, 무단 맞아요. 통치라 그래가지고 아주 단적으로 식민지 시대 때 어떤 그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수집한 이후에 1년 뒤에 졸업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같은 학교죠? 같은 학교죠. 같은 학교이고 1년 뒤에.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복이 사라지고 칼이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3.1 운동의 결과 이제 통치가 바뀐 거거든요.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이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3.1 운동이 단지 그날의 만세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라는 제도권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결과를 일본의 통치를 바꿔놨다. 일본의 통치를 바꿔놨다라는 네. 거를 이 졸업사진이 정말 단적으로 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두 개의 사진은 교과서에 실려도 하등 부족함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아. 밑에 보면 일장기를 지금 짓밟고 있고 상징적이네요. 사람의 태극기를 흔들고 광복을 기념한 엽서입니다. 엽서요? 네, 엽서인데 해방 1주년. 해방 1주년. 1946년 8월 15일 날 발행된 엽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일장기 재활용 태극기,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좀 새길 수 있는 해방되자마자 직후에는 태극기가 없겠죠. 그래도 급하게 이제 이렇게 사괴를 먹으러 이렇게 네 군데 그려가지고 이걸 흔들었던 거죠. 건공감리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려놓은 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일장기 재활용 태극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요거는 광복절의 어떤 의미를 그날의 어떤 감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열광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기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송기정 올림픽 우승입니다. 마라톤의 영웅이죠. 네. 그래서 8월 9일 날에 우승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많은 이제 팬들이 와가지고 사인을 요구했죠. 사인을 해줬는데
이게 8월 12일 날 한 겁니다. 제일 밑에 날짜 보이시죠? 네. 36년 8월 12일. 아, 일자군요. 네. 네. 그래서 8월 12일. 12일이고 이 사인에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송기정 선수가 이 출전할 때 이름은 정식 공식 이름은 기테이손입니다. 그렇죠. 일본 이름으로 쓰고 네. 이 사인을 잘 보시면 이름을 그냥 기정이라고 써 있네요. 한글로도 쓰셨고요. 송기정이라 쓰고 더 이제 흥미로운 것은 밑에 아랫부분에 예, 코리아라고 썼죠. 한국인이라는 예. 말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맞습니다. 아주 강하게 담고 싶었던 거죠.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이 송기정 선수의 이 올림픽 우승 그다음에 이제 그의 어떤 그 슬픔이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 8월 15일이면 8월 9일은 송기정 올림픽 우승으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네. 될 그런 날이죠.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사실은 사건이죠. 네. 그리고 제가 또 8월 달에 또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자료는 뭐냐면 경술국치라고 들어보셨죠? 경술국치라는 표현을 사실 지금은 경술국치라는 말이 이렇게 네, 좀 덜 쓰죠. 덜 쓰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 당시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황제가 있죠. 마지막 황제. 네. 그분이 순종인데 순종이 나라를 이제 일본에 들어 바치고 그걸 국민들한테 신민들한테 이제 호구하는 맞아요. 호구문입니다. 네,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으로 친신 의향하던 이웃나라 인국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려하야 양념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한 그 한 장면을 이걸 그렇습니다. 통해서 확인할 수 예. 있죠. 그래서 8월 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복의 기쁨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또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의지를 다져야 되는 맞아요. 달이 8월 달이죠. 네. 네. 광복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그런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사실 기억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리는 것도 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드시 이게 자랑스러운 것만 역사고 자랑스러운 것만 역사 수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뭐 을사오족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는 사실 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면 대명사처럼 네, 네. 기억되는 인물이 이완용 인데 선생님께서 또 이완용의 붓글씨도 소장을 하고 계시다고. 그 이완용 글씨를 수집했던 이유는 일단 가격이 쌉니다. 아 가격이 쌉니까? 네,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수집 안 하거든요. 수집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못나고 좀 더럽고 뭐 이렇게 뭐 즐거운 역사가 아니라도 때로는 누군가 수집해서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수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알든 모르든 뭐 당장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광복절을 맞아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우리한테 닥치는 수많은 문제 난제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 속에 찾아보면 그런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극복했구나. 우린 그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역사 컬렉터로서 또 역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뭐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지금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고 많은 에너지를 민족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죠. 예.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서로 이루어서 이 7,500만 명의 이 같은 민족이 하나의 거대한 어떤 경제권을 구성하고 그냥 그런 날이 왔을 때 진정한 광복이 아닐까. 네. 그래서 결국 이 시대 때는 어떤 평화적인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네. 광복절에는 상당히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에게 아직도 던져진 그런 또 다른 광복 그리고 독립의 새로운 의미를 향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